2020년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예산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감사, 실질적인 감사 그런 걸로 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취약계층인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청소년 수련원 노화된 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의 여성의 문제,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와 평생교육에서 법정 전출금 이외에 임의적으로 전출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확인하고 짚어보고, 그리고 괜찮다면 우리 저 평생교육국에서의 자체 예산으로 환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논의하고 좀 감사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파주 캠퍼스에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노사 관계를 좀 꼼꼼히 보면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미래교육 캠퍼스에 방만한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과 또 정책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 괴리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볼 계획이고요. 우리의 정책이 구석구석 여성과 아동, 청소년과 가족, 또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잘 흘러내려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에 대한 행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 부모 청소년들과 그리고 한부모 미혼 모부를 위해서 지금 행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주로 제가 다룰 것은 노동인권 강사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서 여성가족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구체적인 사업 성과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에 방만한 사업들이 정말 도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소관 상임위의 업무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대사회가 치열한 갈등과 이념 등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법을 찾아내고 또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기의 정당한 주장들을 잘 살펴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얼마나 잘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